레몬청 레시피를 공개해 볼까요? 레몬 같은 수입 과일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세척에 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 몰랐어요. 뜨거운 물에 1차로 닦아주고 굵은 소금과 베이킹소다로 여러 차례 껍질을 세척해줍니다. 깨끗해진 레몬은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고요. 여기서 잠깐! 수제청에 알맞는 과일 고르는 법! 수제청에는 숙성이 덜 된 과일을 선택합니다. 아, 일부러. 성을 잡을 때는 숙성이 덜 된 과일을 구매를 하셔야 좀 더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또 선도도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원당에 들어가 달달한 만큼 숙성되어 단맛이 강한 과일보다는 신맛이 강할 때 만들어야 새콤달콤 황금 비율의 맛이 느껴진다는 사실. 어차피 원당이 들어가. 평범한 레몬청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별주부만의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히비스커스 꽃잎이에요. 아, 꽃잎. 히비스커스. 보통 차로 마시는 그 히비스커스 꽃잎 맞나요? 꽃잎을 레몬청 위에 수북하게 얹어줍니다. 아, 그래서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꽃잎에서 빨갛게 색깔이 배어 나옵니다. 아, 서서히 색을 내기 시작한 히비스커스 꽃잎. 뭘 또 넣는 거예요? 뭐죠? 레몬즙을 넣어주시면 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레몬청뿐 아니라 모든 청에 넣어도 된다네요. 만드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맛볼 차례죠. 그렇죠. 먹어야죠. 어느새 카페 못지않은 비주얼로 뚝딱 만들어진 히비스커스 레모네이드. 과연 그 맛은요?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직접 느껴져요. 만들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흔히 아는 청들과 다르게 진하고 선명한 색깔을 내진 않지만 맛과 건강을 모두 사로잡은 결주부표 수제청. 여기서 잠깐 수제청 제대로 보관하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청이 온도에 민감한 만큼 서둘러 냉장 보관하는데요. 그때 수제청을 뒤집어 넣습니다. 아, 별주부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놓으셔야죠. 수제청을 항상 그 유리병에 꽉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하,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네요. 처음 알았어요.